여 궁금해? 그렇다면 모여! 궁금해 궁금해 정말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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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궁금해 부모님 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 잘했었는지 궁금해 궁금해 정말 궁금해 대학 가면 살 빠지고 당신 생기는지 궁금해 궁금해 정말 궁금해 아이돌 누구랑 누구랑 사귀는지 궁금해 궁금해 정말 궁금해 왜 구독 안 누르고 영상 보는지 궁금해 궁금해 정말 궁금해 궁금해 죽겠네 궁금해 죽겠어 궁금해 사람도 모두 모여라 흔한 호기심 했습니다. 네. 아 어때요? 멋있지 않나요 오늘? 와 오늘 좀 멋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에 이거 뭐예요? 목걸이입니다. 목걸이요? 와 네. 목에 목걸이를 뱀을 하고 다니시네. 뭔 소리야 목걸이는? 왜 저러는 걸까요? 흔한 호기심. 예. 오늘의 호기심 어떤 호기심이죠? 여러분들 댓글로 이루어지는 호기심입니다. 아니 근데 일단 우리 야 여러분들 호기심이 진짜 기상천외하고 상상력을 띄워놓고 엉뚱 발랄합니다. 그런 말 있어. 호기심이 많을수록 잘생기고 공부 잘한다. 어? 궁금한 게 없이 살았어요? 네 그러면 우리 야 여러분들이 어떤 호기심 댓글을 남겨주셨는지 아니, 일단 볼게요. 많이 달아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호기심들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4시 40 4분에 관한 호기심들입니다. 4시 44분에 관한 호기심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시 44분을 검색하면요. 4시 44분에 마크에서 바다나 강에 보트를 설치하고 타지 말고 올라가서 점프를 10번 하면 보트가 가라앉는데요. 그게 악기가 든 거래요. 진짜요? 진짠가요? 마크 호기심은 저희가 묶어서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거 재밌는데요? 새벽 4시 44분에 TV에서 뭐 해요? 이분은 4시 44분에 뭐 하는지 궁금했는데 잠드셨나봐요. 그니까 4시 44분까지 깨어있던 적이 없던 거죠. 아 궁금할 만해요. 우리 어릴 때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온 다음에 띠 이렇게 나왔다면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거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네요. 호기심 해결. 새벽 4시 44분에 짱구한테 전화를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짱구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해볼게요. 짱구 팬입니다 저희도. 네. 4시 44분에 유튜브에 직접 들어가서 새로 고침을 여러 번 하면 핸드폰 화면에서 피가 나와요? 무서운 게 맞네. 이런 거 저희가 한번 천천히 다 해볼게요. 근데 새벽 4시 44분 정말 많은 댓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은 댓글들이 있는 게 있어요. 아 4시 44분 중에서도? 네 4시 44분 중에서도 이게 정말 많습니다. 4시 44분에 시리한테 난 널 죽일 거야 세 번 하면 시리가 무서운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잠깐만 약간 닥쳐졌는데 우리 정말 많은 리아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해볼 순 없죠. 그쵸 우리가 누굽니까? 정답을 하나 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호기심 해결사입니다 저희는. 호기심 해결사로서 우리 야하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해결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저희 첫 번째 호기심 4시 44분에 시리한테 난 널 죽일 거야 세 번을 외친 뒤 반응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말 재밌을 것 같은 호기심이 있더라고요. 베개에 일어날 시간을 말하고 베개를 때리면 정말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실까. 예전에 SNS 이런 데 많이 나왔거든요. 10시에 일어나고 싶어 베개 때부터 10시 그럼 10시에 일어나신대 알람 없이. 오늘 4시 44분에 호기심 해결할 거잖아요. 네. 끝나고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이어서 네.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새벽 4시 44분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쵸 지금 1시 12분이니까 네. 네 그러면 여러분 인도문다요. 현재 시간 3시 15분입니다 자면은 못 일어날까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몇 시야? 3시 15분 한두 시까지는 원래 우리가 그때 자니까 들만했는데 2시가 넘어가니까 슬슬 눈꺼풀이 무거워지네 하면서 머릿속으로 다른 거 찍을까 라는 생각을 네, 우리 여자들 호기심을 해결하네. 오케이. 여러분, 잠시 후에 만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야하! 와, 이상하게. 뭐 할 때는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데. 뭐 기다릴 때는 시간이 엄청 가. 공감? 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움직이는 발가락. 엄마가 깼을 때 안 자는 척 공감. 일어났어. 생각하는 거 생각해. 네. 자 이제 대략 한 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야하. 텐션 올리시는 건가요? 뭐 하는 거죠? 아 맞다. 생일 축하해요.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촬영하고 있는 21일 으뜸이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 생일이니까 뭘 제일 하고 싶어요? 잠시만.
자는 거요. 우리 아들의 웃음과 호기심 해결입니다. 여러분들 웃음 위에 삶에 3일 밤도 지새수지. 뭐야? 여러분들 웃음 위에 삶에 3일 밤도 지새수지. 맞아요. 으뜸씨 선물은 그러면은 우리 야아들의 웃음입니다. 여러분 으뜸이 선물로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딸랑딸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야하. 궁금해 죽겠네. 궁금해 죽겠지. 여러분들 호기심이 풀릴 생각하니까 정말 5분 같은 하루였어요. 맞죠? 맞습니다. 네. 생일날 우리 야하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호기심을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영광인 줄 아세요? 영광입니다. 4시 44분에 시리한테 죽어라고 하면 네. 엄청나게 무서운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야들이 대답이 다 달라요.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핸드폰 갤럭시잖아. 아이패드 있어요. 그렇군요. 시간 없어요. 43분. 준비하세요. 시리한테 준비하세요. 자 뭐라고 해야 돼? 4시 44분에 너 죽어를 3번 하래요. 정확히 44분이 되면 하겠습니다. 오, 44분 됐습니다. 이게 뭐라고 떨리네요. 일단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시리가 잘 작동하는지. 안녕. 안녕하세요. 제대로 반응합니다. 갈게요. 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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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게요. 놀랬나? 너 죽어. 너 죽어. 너 죽어. 왜 못 들은 척하는 거지? 안녕. 반갑습니다. 우와. 시리야 너 죽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세 번 해볼게요. 죽어 죽어 죽어.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네? 아 잠깐만 444에 할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444가 지나니까 이해한 건지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아 이게 아 소름 돋아. 아 잠깐만. 카메라 판독했어. 우리 실수한 거 없죠? 너 죽어 너 죽어 너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4시 44분 때는 죽어라고 했을 때 이랬다가 44분 지나니까 이제서야 말을 하네요.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으뜸이 생일이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게 왜 나와?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이건가요? 이거요? 4시 44분까지 이러려고 지금 생선물? 약간은 할 일이라는 건 아, 허무한 일이 일어날 거다. 아, 얘네가 4시 43분까지 기다릴 줄 몰랐다. 그 많은 444 특집 중에 시리 특집 해봤는데요. 4시 44분에 시리한테 너 죽어를 3번 했더니 했다. 그리고 우리는 몹시 피곤하다.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우리 야 여러분들이 4시 44분에 시리한테 폭파해. 폭발해. 하면은 또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다고 댓글에서 본 것 같거든요. 지금 4시 44분 지났는데. 지났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대로 자기 좀 민망하니까. 그래. 한번 해볼게요. 그래. 한번 해볼게요. 시리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폭발해. 폭발해. 시리야. 이거 우리 아이패드가 문제인 거고. 다른 걸로 잘 대답하나 볼게요. 시리야. 부르셨나요? 오늘 날씨. 현재 날씨는 안개 및 섭씨 22도입니다. 이런 거 잘해. 뭐 장난 아냐? 저는 장난 안 쳐요. 아니 근데 왜 우리가 아까 말한 거 대답 안 하냐고. 죽어라고 했을 때. 지금으로서는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야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2020년 7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으뜸이 생일이야. 죄송해요. 으뜸이라는 분은 연락처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 주인 이름도 몰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질문이 아니야 혼내는 거야. 야 갤럭시 갤럭시로 바꿀 거야. 아 어색하네요. 갤럭시 짱.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저는 애플 팬이에요. 오 노 난 파인애플 팬이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 던지려고 하는데 왜 여기를 사살라요? 비싸요. 근데 너무 재밌는 실험이었어. 진짜 잊지 못할 추억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어서 두 번째 실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하! 두 번째 호기심. 잠자기 전에 베개를 때리면서 일어나고 싶은 시간을 말하면 알람시계 없이도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을까? 되면 되게 신기할 것 같아. 예전에 봤었는데 이거 시간을 그냥 10시 일어나고 싶어요
이게 잠이 안 되고 진짜 10시 일어나겠다 막 알게 맞춰서 10시 이렇게 바로 자면은 악에 올라서 진짜 10시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는 10시를 예로 든 거고요. 9시 일어나실 분은 9시 이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지금 저희가 한 5시 넘은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10시로 하고 바로 잘게요. 야하! 10시! 자 그럼 일어나자마자 바로 뛰겠습니다. 바로 잘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진짜 지금 10시인지 모르고 일단 일어나자마자 칼맥했습니다. 자. 심각한 거는? 네. 눈이 안 떠져요. 심각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골로 들어가서 바로 메시지 볼게요. 바로 그냥. 바로 올게요. 그냥 바로 올게요. 바로 저희 몰라요. 짜짜 공짜짜. 9시 55분. 아 맞네. 9시 55분. 또 아. 이번에 한 호기심들은 재밌는데요. 재밌는데요? 시리즈 자체는 우리 야이로인데 우리 놀리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중요한 거 알아요? 지금 야들이 우리 얼굴 보기 힘들어. 오케이. 빨리 지금 끝내야 돼. 죄송. 근데 이게 내가 확실한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내가 10시 하니까 나 10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엄청난 책임감이 느껴졌나 봐. 1시간 단위로 맞지? 중간에 한 3번 깼어요 진짜로. 나도 3번 깼어. 10시인가? 깊은 잠을 못 자는 게 엄청난 단점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엄청난데요? 중요한 날에는 무조건 써야겠는데요? 맞지. 실험 결과 베개를 때리면서 일어나길 원하는 시간을 말하면 그 시간에 일어나 진다. 대신 사이에 엄청 여러 번 깬다. 그리고 베개를 때릴 때 주위에서 이상하게 폰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람 설정 달라 부탁드릴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흔한 호시입니다. 저희가 어제 새벽이라 정신이 없었나 봐요. 병상 어딨죠? 난 널 죽일 거야를 죽어로 그냥 했더라고요. 그런 실수를 하다니. 호기심 해결사들한테 이게 네. 가능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의문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일 거야를 죽어라고 한 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리를 새벽 4시 44분을 마치고 뭐야? 그런데 왜 바람을 쓴 거야? 알았잖냐. 우리 야구분들이 댓글로 난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해야 돼요 라고 할까봐 핸드폰 자체 시간 설정이 있더라고요. 네. 그걸로 4시 44분을 맞춘 다음에 난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한번 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해보도록 하죠. 야하. 자 핸드폰 날짜 및 시간에 4시 43분으로 해놓고 그럼 여기 바뀌겠습니다. 4시 43분 44분으로 되자마자 시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하면 됐었잖아요. 괜히 범사가지고 호기심 해결사들이 호기심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차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어? 44분 됐어요. 난 널 죽일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난 널 죽일 거야 를 검색해 드려도 될까요? 어저께 더 무서운데? 어저께. 자, 실험 결과 별 차이 없다. 그럼 다음 호기심에서 만나요. 궁금해 죽겠어 궁금해 사람도 모두 모여라 흔한 호기심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